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같은 반 하구들의 명단을 보니까 김하미가 있네? 잊을만 하니까 같은 반이겠네? 근데 너한테 최대한 관심이 없는 척 그리고 아예 그냥 교실 들어가서 시선조차 안 줬어. 맞아. 진짜 나는 그래서 약간 오히려 서운했던? 약간 내 심리가 그랬어. 같은 반이 됐는데 쟤가 어라? 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왜 나를 아예 쌩까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냥 처음에는. 서로 뭐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다가 2학기가 되죠. 근데 2학기 때부터 임계정의 외모 변화가 시작됩니다. 얘를 살짝 이제 드래곤볼로 치자면은 셀이 손오공의 동료들을 먹으면서 의태하는 것처럼 마인부가 1단계 2단계 나중에 나쁜 마인부로 진화하는 것처럼 얘가 막 샤프해지고 머리도 완전 뭐 곱슬곱슬 난리 났던 방곱슬이었는데 매직을 싹 하고 딱 변신을 해서 오는 거야. 근데 또 성격이 또 유쾌했어가지고 여자애들한테도 또 인기가 또 많았어요. 그 개그캐였어가지고 항상 약간 귀여워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여자들 아 귀엽다 개경 너무 귀여워 so cute 이런 느낌 말고 투닥투닥하면서 친한 서로 말뚝박기 할 정도의 그런 친밀 관계. 맞아 맞아. 진짜 실제로 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김한혜랑도 접점이 친해지고. 생기는 거야. 왜냐면은 같은 반에 있는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니까 김한혜랑도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얘가 오히려 좀 나를 유쾌한 친구로 보고 관계가 돈독해지네. 근데 사실 난 그때부터 이미 관심이 있었어 너한테. 이미 안경도 벗었고 안경 벗었는데 그때 아니야 렌즈 끼고 막 그랬었어. 그때 상황이 똑똑했어. 그때 그럼 왜 그러는 거지? 그냥 막 애들이 안경 그냥 뺏고 도망가가지고 보고 있었던 건가? 하여튼 안경을 벗었는데 너무 꿀 피부에다가 얘가 허해가지고 너무 잘생긴 거야. 나 거의 드라큘라 백작이야. 근데 또 머리까지 길어. 내가 알던 그 1학년의 그 반사계 그 아이가 아닌 거야.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좋은 친구. 나도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는 좀 더 정숙해진 여자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 있게 된 1학년 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야. 그런 아이가 된 거야. 카사노바나 카사바칩 정도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이제 네이톤 아이디를 주고받고 일촌 관계까지 맺어버리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네이톤을 밤새 그냥 하는 거야 서로. 네이톤을 밤새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짱친 베프하자. 베프도 먹고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수감도가 서로 급상승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벽 5시에 만나서 학교도 일찍 등교하고 시험 공부 같이 하러 나오고. 그때는 중3이에요 이미. 중3이거든요. 아 너가 아니었나? 뒤질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호감도가 급상승한 상태에서 김계정은 여러 여자에게 대시를 받게 됩니다. 너한테 차이고 나서 여자친구가 계속 있었어. 끊은 적이 없었어. 3학년 초반까지 계속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 김한혜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맞아 나는 한결같았거든. 나 진짜 내 여자친구한테만 나는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한혜랑은 당연히 점점 이렇게 배포였다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은 여자친구가 뭔 생각을 하겠어. 그래서 점점 다시 소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3학년이 됩니다. 3학년이 되고 우리 또 떨어지게 되죠. 반이 이제 떨어져요. 근데 그 층도 나뉘었잖아 그때. 이제 진짜로 소통 창구가 막혀버린 거야. 근데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진 김계정은 진도를 물어봐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제 공부 시험범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내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김한혜. 얘면은 당연히 시험 공부하겠구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때 진짜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였지? 3학년 때? 그렇지 거의 한 반년.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을 완전 접었을 때지. 접었을 때라고? 응. 나는 2학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는 계속 키워왔던 것 같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나한테 카톡이 온 거구만. 갑자기 카톡이 왔네? 이제 좀 다시 시작해보자는 뜻인가? 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도 내가 여자친구가 있긴 했습니다. 맞아 있었는데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 졸업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좋아했다 이 마음은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밝혔죠. 그때 근데 얼마 안 있고 나서 헤어졌었지 그때. 그치 근데 그 이후로 내가 헤어지고 나니까 좀 더 이제 되게 좀 뭔가 썸 타는 느낌. 근데 다른 애들은 모르지 우리 둘만 아는 완전 그런 비밀 연애였죠. 그런 멜랑꼴리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뭐죠? 김한혜가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다. 근데 이야기의 대상이 내가 아닌 거야. 맞아 우리 반에 있던 남자애였죠. 콩알같이 생긴 놈이 김한혜한테 자꾸 대시를 하네?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닌데. 이미 걔랑은 거의 사귀기 직전까지 간 상태였어. 그래, 다른 애들, 뭔가 다른 애들의 상태에서는 애들이 몰아가기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좀 곤란한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눈앞에서 다시 어떻게. 그리고 난 걔한테 이미 고백까지 받았던 상태였어. 봤대요. 몰랐어? 몰랐죠. 아 진짜? 이제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물어봤지 너한테. 아직 사실 서로에 대한 마음은 밝히지 않았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소문 돌더라. 야 어때 넌 키읔키읔 해 좋냐? 내가 이런 식으로 떠봤어. 아 난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느낌으로 네가 맞아, 뉘앙스를 맞아. 풍기는 거야. 그럼 좋아하는 사람 있나 본데 누군데? 이러니까 뜸들여. 아 누군데? 해서 계속 찔러보니까 넌데? 진짜 내가 그거 보내기 전에 막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하다가 몰라! 하고 전주 딱 보내고 베개 파묻혔다. 야야야야! 소녀 감성 아 이러고 있었다. 난 그때 그거 보자마자 내가 이제 꼭대기 층에 살았거든? 바로 문 열고 뛰쳐 올라가가지고 옥상 간 다음에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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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비밀 연애가 시작됩니다. 아 참고로 아직 nope. 사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직 사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안 사귀었나? 안 사귀었어요. 그러면? 그쪽도 저 좋아했어요. 저도 그쪽 좋아하던데 해서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대화를 한 뒤에 아 그러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야 이런 거는 너가 고백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아, 이러면서 얘기했어? 뭐래? 야 너도 어 너도? 어 그러면 남자 가는 거야.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그때 무슨 문화 축제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들떠있던 분위기였어요. 이제 소문의 주동자인 여자애가 아 근데 걔가 너한테 무슨 우유 같은 것도 사줬잖아 이러는 거야. 그거 듣고 나 바로 매점 가가지고 어? 걔보다 큰 거 500ml짜리를 너한테 그냥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응? 내가 자리에 앉아있었고 너가 우유를 사다 줬는데 야 걔 그 콩알만한 애랑 사귀는데 아, 근데 좀 그 우유를 네가 김한애한테 주면 어떡하냐 이거였어. 아 맞다 맞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스러운 이었네. 이 여자는 이미 내 여잔데 나의 소유물인데. 너무 웃겨. 자 이제 그 뒤에 김한혜에게 오늘 점심시간에 철봉 밑에 있는 나무로 와 그 말만 딱 보내고 기다렸지. 나 안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철봉 그때 수요일 특식이었는데 안 먹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 달달달달달달달달. 그래서 록스가 그 나 떨고 있는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진 찍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때 나 친구랑 밥 먹고 나는 아마 걔한테 얘기를 안 했을 거야. 얘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그쪽으로 가는데 너가 거기에 막 이상한 자세로 막 있으니까 근데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내려갔다? 뭐라고 얘기할지? 내가 살짝 오그라들기도 했어. 와 뭐 약간 막 혼자 가서 와 이러고 막 갔다가 갔잖아. 만해? 괜찮고 그니까 내가 할 말은 뭐냐면요 그니까요 이러니까 네 옆에 있던 성격 개쿨한 스타일의 여자애가 아 진짜 개나 대판을 그냥 빨리 고백해. 거의 공기 고백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거기에서 만해 나랑 사귀자 좋아 하고 그냥 빨리 도망갔지. 하고 서로 헤어졌어. 서로 친구한테 같이 그냥 서로 헤어졌어. 부끄러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중3부터 해가지고 23, 25, 26, 23, 20, 21, 22, 23, 24, 25, 26 10년 이번 연도가 10년차 횟수로 10년 동안 잘 사귀고 있다. 사귀고 있다? 징하다 징해. 도란도란 살고 있다 이제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김계정과 김한의 옛날 고백했다 차인 썰 그리고 다시 사귄 썰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썰은? 어? 아 맞다. 누군가한테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노잼으로 살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있었을 어떤 레전드 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제 사연과 당시 상황들을 자세하게 빼곡하게 예를 들어서 뭐 감정선 뭐 땀을 삐질 흘리며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대본까지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 고환을 짝짝거리며 뭐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은 우리 아주 디테일하고 맛있게 살려서 VR설 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와우. 그거죠. 사연 읽어드립니다. 아니 사연 보여드립니다. 약간 그런가? 개썰 개디오 개디오? 보이는 개디오 개이는 보이.. 보.. 어? 뭐? 야 오늘 뭐 이렇게 했어 슬바 슬바 유바 예! 우후!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꽉!